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아침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네요.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 덕분 서쿨에서는 77차 100일 정진 공부를 합니다. 자, 이 77차는 여러분들이 2003년 5월 25일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하는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일단 기도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럼 1차로 100일 기도를 우리가 100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한번 도전해보자. 안 되면 또 2차 하면 되지.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가볍게 출발하는 걸 여러분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서 진행하면서 세심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마무리는 확실하게 말입니다. 예, 저희 덕분 서클은 언제나 출발은 가볍게, 진행은 세심하게, 마무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그럴 때 실천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행동 지침, 실천 강령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77차, 드디어 77차니까 벌써 7601을 달려왔다 이런 소리예요. 우와, 만일이 다 돼가네. 만일 여러분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만일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600인데 드디어 오늘 1차인데 요 77, 요게 우리가 한국말로는 77 맞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 77 맞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 덕분스쿨 담마 학장님께서 77 맞다가 무슨 뜻인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공부할 때 마음은 여기 의식 이래서 줄여서 이렇게 식이라고 표현하듯이 이렇게 식, 아름아리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게 식은 이건 이걸로 이렇게 오직 식이야 오직 식 이걸 유식이라고 그러가 육식 삼십성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우리 마음의 사용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진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아주 유명한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하겠습니다. 얘는 땅인데요.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뿌리에 의해서 이 나무의 생명이 결정되는데 이 뿌리가 뭐냐? 이게 무심이라는 뿌리인데요. 이 무심에는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을 만나고 이때 에너지를 만나고 이때 전지전능한 영을 만나죠. 우리의 뿌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다. 왜? 하나밖에 없는 님이니까요. 부처님이다 해도 되고 알라라 해도 좋아요. 이게 우리의 뿌리니까 이 뿌리 덕분에 나무가 자란다. 그럼 빛 덕분에, 에너지 덕분에, 전지전능한 영 덕분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뿌리에 이게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네 삶은 다 녹화가 된다. 그래서 내가 지은 가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여기서 줄기가 물을 빨아 올리는데 여러분의 줄기는 부부라고 한다면 이 뿌리는 뭐야? 조상님이겠죠? 부모님, 조상님, 부모님 이렇게도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우리네 삶은 이렇게 해서 자식, 가지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가지를 치고 나가서 뻗어가는구나 이럴 때 요게 여기 뿌리에 가지가 이렇게 나면 요게 눈, 귀, 코, 코 눈, 귀, 눈, 귀, 코, 혀, 몸 이거는 오관이라 그러고 이거는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전오식 이렇게도 표현 그 다음에 이렇게 의식이 여기 작동이 되면 여기다 몸 다음에 의식 요 의식이 육식이라 그러고 자, 요 육식 아르마리는 여러분들이
제 칙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해놨네요. 여기 기록해놨네요. 있네요. 기록해놨 요 저장된 요 정보. 뭐 칙은 마나스라고 그러, 마나식 혹은 말라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름은 요 칙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팔식에 여러분들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이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한 지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팔식에 저장된 요것만 보고 요 칠식은 아주 웃기는 게 요것만 계속 옳다 하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칠식이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렸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렸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행동을 아주 칠칠 맞게 해요. 그래서 칠칠 맞다. 왜? 자기 생각이 옳다. 요것만 고집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아니, 보세요. 내가 옳다 하면 저분도 자기가 옳다 할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 왜 이걸 몰라? 근데 나는 옳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옳다 하면 열받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만 옳아야 되는데 왜 자기도 옳다 하느냐 이거야. 그렇게 칠칠 맞지. 왜? 상대를 뭐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없잖아. 아, 그래서 칠칠 맞다 하는 거야. 왜? 내가 옳다 하듯이 저 상대방도 자신이 경험하고 배우고 했던 그 정보를 보고 그걸 옳다 하는구나 하고 그걸 바로 이해하고 인정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칠칠 맞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게 칠식을 우리는 뭐냐면 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혼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그 지식 이런 것을 만 옳다고 주장한대. 그래서 이 혼이 간혹 그러다가 혼나죠. 왜? 조화를 못 이루어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뭐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됐죠. 그런데 이 혼이 아 내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내 생각만 옳다면 안 되고 나는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자고 내려놓는데 우와 드디어 이 뿌리인 뭐여 전지전능한 영, 빛, 에너지 아 이걸 만나네. 혼이 드디어 영과 하나 돼서 영이 일러주는 느낌대로 내가 행동을 하니까 우와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조화가 일어나네.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길이 그냥 되네. 이게 그리고 자기가 그런 전지전능한 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네. 이게 이제 혼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 빛을 만났다, 성품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로, 예, 여러분들께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혼이 칠칠 맞은 짓을 한다. 뭐, 자기만 옳다고 하고, 상대는 옳다면 열받는, 내만 옳아야 되는데, 얼마나 칠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 우리 77차에는 드디어 칠칠 맞는 인생은 이제 끝장을 보고, 그 말은 뭐예요? 혼의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만 옳다나 하는 것은 이제 내려놓고 그럼 뭐요? 상대를 빛나게 존중하는 삶으로 전환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때는 전지전능한 영에게 맡겨야 된다. 전지전능한 영에 맡기면 어떻게 되냐?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분별을 한단 말이야. 분별을 할 자라니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성취가 잘 되는 이 코스의 길을 77차 때부터 걸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공부란 무엇인가? 왜 하는가? 이 1강부터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이걸 잘 알고 있는 분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해보는 시간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는데 덕분 스쿨 입학하셔서 지금 건강 119 강의한다는 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 밴드로 이렇게 공개해놔도 밴드를 안 보는 분은 모르잖아요. 건강 119, 행복 119 여러분들 강의 들어서 알지만 건강 119가 덕분 힐링 아카데미에서 지금 열고 있거든요. 첫째 날 강의했으니까 지금 빨리 입학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여기 밴드를 통해서도 공부하지만 첫째, 셋째 주 이렇게 토요일 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공부하면 요건 지금 1강 공부란 무엇인가인데 요 건강 119의 1강은 뭐냐면 몸이란 무엇이냐.
몸이란. 여러분 몸이 뭐예요?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칠칠맞게 또 산다고 뭐예요? 몸이 뭔지를 모르니 자기 몸뚱이 하나를 모르니 어떻게 칠칠맞게 안 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공부가 같이 병행돼 있어. 몸이라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생명체이다. 이 생명체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이다. 그리하여 전지전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이런 공부를 쫙 같이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요 공부 꼭 같이 해. 특히 또 우리 백수 교수님 음양오행을 가지고 우리 몸은 네, 오행을 통해서 음식과 조화를 이룰 때 스스로 치유도 할 수 있다. 이런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탁 이렇게 정해놓고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목인데요. 간다면 신맛이에요. 이거 뭐예요? 와와 심소장이에요. 쓴맛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왜? 이거는 톤데요. 비예요. 비는 뭐예요? 단맛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금이에요. 폐대장 매운맛. 이거 뭐예요? 수예요. 수는 심방강인데 짠맛. 이거는 뭐예요? 심포참주인데 넓은 맛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의 구조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발목 관절이 아프다. 그럼 이거 어디하고 관계돼 있어? 심방강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심방강 짠맛. 그럼 죽임돈 팍팍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제가 목이 좀, 이거는 간담하고 간 게. 간 건 싱그잖아요. 식초 하나 딱 먹고. 식초. 이렇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공부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77차 100일 정진 공부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칠칠맞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해서 제대로 살아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오직 바른 암, 즉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덕분 서클은 이 지상에서 학교 중의 학교, 왜? 특수학교다. 왜? 오직 한 방향으로 모두가 쫙 가게끔 하는 그 목적지가 같은 학교. 목적지 어디예요? 다 함께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다 함께 잘 살려면 이 함께 하는 것은 오직 분별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분별을 각자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분별을 딱 내려놓은 무심했게 되면 모두가 한 방향 뭐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하는 이런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77차 100일 정진 공부한 말입니다. 여러분 덕분서클 041-753-769 문의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